시간이 공짜는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큰 거 좋은 거 그런 거 해주겠다고 할 때 사실 정부는 돈을 버는 데가 아니고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모든 KBS 구성원이 함께하는 무기한 총파업입니다. 세월호 참사 45일째 뉴스타파 시작합니다. 지방선거가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고속도로 신공항 건설 같은 대규모 토목 건축 공약을 내세운 후보들이 많은데요. 토목 건축에 예산을 쏟아부으면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복지나 교육에 쓸 예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타파가 전국 242개 지자체 예산을 분석해봤더니 토목 건축 예산 비율이 높을수록 사회복지 예산은 적었고요. 복지 예산이 적은 곳은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겉만 번지르르한 토목 건축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를 선택하면 결과는 삶의 질 저하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현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공항 건설과 글로벌 도시 조성. 중부 내륙 고속철도 건설. 경인전철 지하화.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동서광역철도 건설.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의 공약입니다. 지하철, 고속도로, 신공항 건설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토목건축 공약은 이번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의 빚을 고려하면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크진트 건설의 2조 원, 가덕도 신공항과 글로벌 도시 도상의 11조 원, 총 13조 원입니다. 이걸도 제시하신 건 좀 무리한 공약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것이 그 한꺼번에 투입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또 이 채무 중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갚아나가는 채무가 줄어드는, 없어지는 그런 그 채무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투자하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 등산로 입구에 연면적 3,000제곱미터의 커다란 건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두천시에서 운영하는 한우타운입니다. 건물은 웅장하지만 방문객은 드뭅니다. 손님들이 다 서울에서 와도 어디 와도 왜 여기 산 있는데 여기 왜 한우타운이가 왜 생겼냐고 다들 그래요. 한우타운 건설은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창 현 동두천시장의 대표 공약 중 하나였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예산은 모두 190억 원. 동두천시의 예산만 12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2012년 5월 개장 당시 입점한 매장은 모두 7개였지만 지금은 단 2개 업체만 남았습니다. 이제 다 2, 3억씩 손해보고 나간 거예요? 2, 3억이요? 네. 동두천시는 세금은 세금대로 낭비하고 운영을 계속할 수도 그렇다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동두천시는 이런 상황에서도 문제의 한우타운 뒤에 어린이 박물관을 시 예산 96억 원을 들여 세울 예정입니다. 박물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하고 활용할 것인지 계획도 없이 일단 짓는 겁니다. 대략 적은 거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원래 나오질 않았어요. 원래 지금 요 정도만 그냥 소유산의 뭐 자연 생태 그걸 가지고 전시물을 제작한다는 건데 지금 이제 전시물에 대한 설계를 하는 과정이니까. 동두천시의 2012년 토목건축 예산은 전체 예산의 54%, 2009년 49%에서 4%포인트 이상 늘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2009년 22%에서 2012년 20%로 2%포인트 이상 줄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 평균을 볼 때 토목건축 예산 비율이 10%포인트 감소하고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3%포인트 늘어난 것과 반대입니다. 토건 예산에 비해 사회복지 예산은 수혜자가 명확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삶의 질에 보다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한 예로 동두천시의 한 장애인단체의 경우 장애인들이 직장에 출퇴근할 때 이용할 차량 한 대 지원을 요구했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눈이나 비 오면은 왔다 갔다 하시기 되게 힘드시더라고요. 힘들죠, 여기가. 눈 오고 비 오고 눈 오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차가 빨리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우리 애기들 이제 데리고 다닐 수 있는 출퇴근을 시킬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해요. 그것만 딱 필요해요. 다른 데는 다 있어요. 근데 우리만 오는 거예요. 여기만. 그럼 다른 데는 시에서 지원해 준 차량인 거예요? 그렇죠. 뉴스타파가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실시한 지자체 산림살이 평가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토건 예산과 복지 예산 변화율에서 ABCD F등급 가운데 F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 시가니까 2011년도에 큰 수혜를 입었습니다. 뭐 전국적으로 뉴스에 다 나갔는데 그런데 그 수해 복구 사업비로 해가지고 중앙 정부에서부터 그 복구 사업 및 연구 이제 복원 사업을 하느라고 그 빗물 펌프 장애인이 이런 시설을 하다 보니까 토목 건축 예산이 평지에 비해서는 우리 전체 예산 규모에서 한 20, 30% 늘었다고 봐야죠. 토건 예산 변화율과 복지 예산 변화율 수치를 그래프에 점으로 찍어봤습니다. 지금 이 점이 동두천시입니다. 토건 예산 비율은 늘고 복지 예산 비율은 줄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반대로 인천 서구의 점을 보면 토건 예산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복지 예산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전국 242개 지자체의 수치를 모두 찍어보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 토건 예산 비율이 증가하면 복지 예산 비율이 감소하는 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토건 쪽에 돈을 많이 쓰면 복지에 쓸 돈이 그만큼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또 복지 예산이 주민들의 삶의 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 지자체의 사회복지 예산 비율과 삶의 질을 보여줄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인 자살률을 비교해봤습니다. 자살률이 가장 높은 강원도 양구와 경북 봉화 등 5개 지자체의 경우 복지 예산 비율이 평균 13%에 불과합니다. 전체 지자체 평균 26%의 절반 수준입니다. 전국 242개 지자체의 복지 예산 비율과 자살률을 그래프에 찍어봤습니다.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높을수록 그 지자체의 자살률이 적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스로 파괴하는 행동이라서 굉장히 그 개인주의적인 결정으로서 개인의 국한된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자살은 그렇지 않고 대단히 사회적 산물이다. 지역별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사회 안정망이라든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포함하는 그 사회적 지원의 차이가 그런 자살률의 차이에 영향을 준다고. 우리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을 보여주기식으로 낭비할지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활용할지는 결국 유권자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거 좋은 거 그런 거 해주겠다고 할 때 사실 정부는 돈을 버는 데가 아니고 그냥 걷어서 쓰는 데고 뭘 하더라도 특히 돈이 많이 드는 것일수록 분명히 국민들한테 그 부담을 지우고 국민들 주머니에서 걷어가서 쓸 거거든요. 큰 거 하나를 하겠다고 하면 분명히 뭐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지우는지 하여튼 조달하겠지만 그래도 또 남는 여러 가지 자잘한 것들은 또 다른 데서 줄여가지고 거기다 충당할 겁니다. 그럼 그쪽에 줄이는 부분들은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줄은 두는 부분들이 나한테 진짜 필요한 거, 우리 생활에 정말 유용한 것들이 아니었냐, 그런 공공 서비스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해보셔야 되거든요. 뉴스타파는 전국 242개 지자체의 토건 예산과 복지 예산의 비교, 그리고 복지 예산과 자살률의 연관성과 관련된 세부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뉴스타파 조현미입니다. 유우성 씨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데요. 국정원 직원들은 자신들은 위조를 몰랐고 협력자로 알려진 중국 동포 김 씨가 위조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와 가족들은 국정원이 한국 국적 취득을 대가로 문서 위조를 사주했다고 뉴스타파에 털어놨습니다. 또 김 씨는 원래 국정원 정보원도 아니었고
유우성 씨가 간첩이 분명하다고 유서를 남긴 것도 사실은 유 씨를 잘 모르면서 국정원 말만 듣고 한 행동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정유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15일 국정원의 조직적인 증거 조작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 버티던 남재준 국정원장은 한 달 뒤 사실상 경질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증거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국정원 직원들은 지난 27일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재윤 국정원 대공수사처장과 국정원 소속 이인철 전 영사의 변호인은 위조 문서는 중국 협조자에게 받은 것이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정원 비밀요원 김보연 과장의 변호인은 중국 국적의 김원아 씨에게 문서 위조를 요구하거나 공모한 적도 없고 김 씨가 알아서 구해온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지난 3월 검찰 수사 초기에도 국정원은 김원아 씨에게 위조 책임을 넘겼고 이에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서울 영등포의 한 호텔에서 국가조작원이란 글을 남기고 자살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이 재판에서도 조직적으로 김 씨의 개인 범행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죄를 전부 뒤집어쓸 처지에 놓인 김원아 씨와 그의 가족이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국정원 증거 조작에 가담하게 된 내막을 털어놨습니다. 현재 구속 상태인 김원아 씨는 자필로 쓴 편지에서 대한민국을 돕는다고 한 일이 엄청난 피해를 준 데 깊이 사죄한다며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이번 사건 이전에 국정원을 도운 적이 없다며 자신은 국정원 협력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10년간 거의 연락이 없던 국정원 김 과장이 지난해 9월부터 김원아 씨에게 접근해 집요하게 문서 위조를 부탁했고 결국 이를 받아들인 것은 중국에 있는 가족 때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이 문서 위조 대가로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한 가지예요. 네. 이유가 네. 우리 그때 당시에 이제 그만 두셨을 때 오셔가지고 예. 잘하면 우리 어디 가면 한국 국적으로 우리 다 한국 나갔다. 지난 60년대에 탈북한 뒤 중국 국적을 갖게 됐다는 김 씨는 김 과장이 접근하기 전까지 인천의 한 공단에서 힘든 일을 하며 중국에 있는 가족들의 한국 정착 방법을 고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아, 고생 많이 하시는... 예, 먼지 먹어 가면서 하시는... 1년 동안은 계속 쭉 일하셨던 건 맞으시죠? 예, 열심히 하셨어요. 그 일하는 거 보고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데요. 예. 내가 벌써 뭐 60이 넘었는데 지금 저희 가서 일하고 싶으면서 예. 아들 넣어서 이거 안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국정원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말 김 씨에게 아예 공장일을 관두고 본격적으로 중국 문서 위조에 나설 것을 요구했고 결국 김 씨는 이에 따랐습니다. 김 씨는 대한민국 검사와 국정원의 요청이라 국익을 위한 일로 믿었다고 적었습니다. 또 실제 위조된 문서가 법정에 먼저 제출된 것을 보고 문제되지 않는다는 김 과장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유서에 유우성은 간첩이 분명하다고 쓴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또 검찰에게는 유우성 씨가 간첩임을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같은 김 씨의 유서를 근거로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국정원 증거 조작의 본질을 흐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당시 국정원과 검찰의 설명만 믿고 별다른 근거도 없이 유우성 씨가 간첩임을 확신한다는 내용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유우성은 모르는 사람이며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고 유치한 짓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유우성이라는 사람 알지도 모르고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유우성 간첩 사건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한국 뉴스를 많이 안 보니까. 특히 김 씨는 검찰 진술에서 지난 2월 23일 한국에 들어온 직후 국정원 측이 본부와 가까운 분당의 한 호텔을 잡아놓고 닷새 동안 검찰 조사에 대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분들이 어디 국정원에서 나오셨다고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하셨죠? 확인하러 오신 분들이 아, 그 검찰에서 오신다고 김 씨는 당시 국정원이 자신에게 일일이 번호를 붙인 예상 답변을 준비시켰고 김 과장은 노골적으로 거짓 진술을 요구하며 이 사건이 미궁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뒤늦게 국정원과 김 과장에 이용당한 것을 깨달았고 지금은 잘못을 뼈아프게 느끼며 대한민국에 큰 빚을 지게 됐다고 후회했습니다. 김 씨는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와 국적취득 탄원서에도 이 같은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타파 정윤입니다. 분당 225원에 의한 뭐 건당 수수료 체계라는 걸 받기 때문에 기본급이 없어요. 기본급도 없는 수준이고 일이 있어야지만 월급이 받는 수준인데 모든 삼성에 있는 노동자들이 조직되고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힘을 키우고 굴리고 만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투쟁은 멈추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우리 투쟁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건당 수수료를 폐지하고 고정급과 변동급에 의한 생활임금이 보장될 수 있는 임금안을 요청을 하고 있고 그 현재 노조 탄압으로 인해서 전국에서 해운대, 이천, 아산 3개 센터가 폐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3개 센터에 대한 폐업 철회, 고용 수혜 곡절 끝에 여야가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 채택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자 유가족들은 3일이나 국회에서 새우잠을 자며 합의를 종용해야 했는데요. 앞길도 순탄치는 않을 전망입니다. 조사 대상인 해경과 해양수산부는 수사 중이라면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고 국정조사 특위위원이면서도 지방선거 유세 등을 위해 자리를 비운 국회의원도 절반이 넘습니다. 김세범 PD가 취재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권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가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열기로 합의한 지 보름 만에 국정조사 계획서가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저희가 어제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사흘간 국회 대회의실에서 새우잠을 자며 눈물로 호소한 결과입니다. 눈물 나는 기다림 속에 국회 바다에서 하룻밤을 지새웠습니다. 국민 여러분, 침몰해가는 국회를 구해주십시오. 침몰해가는 대한국민을, 대한민국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가결된 세월호 침몰 사고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는 6월 2일부터 8월 말까지 90일간 진행됩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낱낱이 파헤치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하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국조특위는 새누리당 의원 9명, 새정치민주연합 8명, 비교섭단체 대표로 정의당 1명 등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뉴스타파는 국조특위위원 18명을 직접 찾아가 국정조사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강릉에 계세요. 강릉이요? 네. 왜요? 아, 지방선거. 네. 네. 그래도 국조특위위원이신데 지금... 어제까지 있다가 어제 내려가셨어요. 아, 어제 네. 내려가셨어요. 그래도 그 국조 준비하시는데 바쁠 텐데 지방선거까지 하시면 힘드시겠네요. 선거가 지금 저희도 만만치 않아요. 지금. 도의사도 그렇고 지금 박빙이잖아요. 예, 예. 도의원도 마찬가지. 네. 새누리당 윤재욱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 유세 지원을 위해 대구로 내려갔고 경대수 의원은 청주로 내려가 충북지역선거비상대책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완영 의원과 이재영 의원도 지방선거 지원에 나섰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특위위원들도 선거에 동원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민홍철 의원은 김해시 지방선거 유세에 참석했고 경기도 안산시가 지역구인 부자연 의원, 전북의 지역구를 둔 박민수 의원도 선거운동을 위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네, 어디 가셨는데요? 지금 지역에 계세요. 지역에요? 네. 아, 지역 선거구예요? 그렇죠. 왜 지방선거 때문에 그 지원 때문에 가신 건가요? 그렇죠. 지금 그런 시기니까요. 예? 그런 시기잖아요, 지금. 지방선거에 이렇게 깊숙이 관여할 필요가 있나요? 이번에 의원님들 지역구 진짜 안 뛰는 거예요. 안 뛰는 게 아니라 못 뛰어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의원님이 이거 구조특위에다가 특별법 그것까지 하기 때문에 뭐 정신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왜 저기 안 하냐고 불만이 많아요. 뉴스타파 취재 결과 협상이 난항을 겪던 지난 28, 29일 이틀간 특위위원 18명 중 8명은 지방선거 현장에 있었습니다.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쪽잠을 자며 국정조사 합의를 요구하고 있을 때 새누리당 특위위원 9명 중 5명이, 새정치민주연합은 8명 중 3명이 지방선거 표심잡기에 나섰던 겁니다. 특히 새누리당의 권성동 의원과 이완영 의원은 국정조사 계획서 표결에도 불참했습니다. 개인 외부 일정으로 바쁜 의원들도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신희진 의원은 게임 규제법 관련 지방 출장에 나섰고 새정치연합 김강진 의원은 외부 강연 일정 때문에 국회를 떠났습니다. 특위위원들의 신경이 지방선거와 개인 일정에 쏠려 있는 탓에 국정조사를 위한 준비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 같은 거는 요청을 좀 많이 하셨어요? 아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일단은 저희가 선정된 지, 그러니까 저기 배정된 지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사고 수습 대체, 사고 수습이 이제 우선이다.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났잖아요. 아니, 아니 네. 근데 이제 나온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뭐 요구자료부터 하고 보기에는 너무 좀, 왜냐면 행정적인 요소를 좀 줄이자는 차원이죠. 일단 저희 부장한 비서관 해서 지금 두 명이 체크를 하고 있긴 한데 아마 본격적인 이제 조사가 실시가 되는 기간이 이제 되면, 지금 사실은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지역에 내려와 있거든요. 저희 부자진 거의 전체가. 사과. 박근혜 대통령은 유가족과 국민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습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약속과는 달리 정부의 비협조로 야당 의원들은 자료 접근조차 어려운 지경입니다. 해수부하고 해경만 해도 자료 협조가 되게... 어떤 자료를 주로 안 해줘요? 그 자료 협조를? 많은 부분 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10건을 신청했다면 그중에 몇 건이나? 10건 오면 다행이죠. 진실을 밝히기 위한 핵심 자료를 정부가 공개하기 꺼려한다는 겁니다. 비교섭 단체인 정의당 정진우 의원은 국정조사위원 자격으로 해양수산부와 해경이 주고받은 통신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국정조사위원으로 사실상 위촉된 이후에 국정조사에 임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게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 일체를 줄 수가 없다는 통보를 해왔어요. 자료 제출을 기피하거나 회피한다면 사실상 국정조사의 의미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정조사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진실에,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아마도
그런 실체적 진실을 가리기 위해서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위원이 결성된 지 벌써 일주일. 하지만 국회와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일주일이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 KBS에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노조가 두 개인데요. 이 양대 노조가 길환영 사장을 퇴진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동시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수많은 간부들도 보직을 사퇴하고 제작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방송 파행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사장 해임 권한을 가진 이사회는 끝내 야당 추천 이사들이 제안한 해임안 표결을 연기했습니다. 그것도 지방선거가 끝난 뒤인 6월 5일 재논의하기로 해서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KBS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됐습니다. 홍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KBS 이사회의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안 표결을 앞둔 KBS 본관 앞.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길환영 사장이 공영방송을 망쳤다며 이사회가 빨리 해임 제청안을 가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보도국장이 폭로했는데 길환영 사장이라는 사람이 만약 인간적 자존심과 언론사 경영주로서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냥 거짓말이라고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인정한 것입니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KBS의 공영성 회복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길거리 나와서 공영방송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저항을 하는 이 시간에 과연 다른 나라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공영방송 발을 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KBS 이사회는 해임안 표결 처리를 6월 5일로 연기했습니다. 뉴스타파가 입수한 KBS 이사회의 길환영 사장 해임 제청 의안. 4명의 야당 이사들이 제출한 해임안의 주요 사유는 4가지였습니다. 길환영 사장의 보도 개입으로 인한 독립성 하락, 제작 거부와 총파업 결의, 각계의 퇴진 요구로 인한 직무 수행 능력 상실, 세월호 오보 등 부실한 재난 보도와 방송 파행, 그리고 경영 실패 등입니다. KBS 이사회는 모두 11명, 6명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하지만 KBS 이사회는 여당 추천 이사 7명, 야당 추천 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여당 추천 이사지만 전임 방송학회장을 역임한 교수 출신 최양수 이사가 해임안에 일부 찬성 의견을 밝혀 찬반이 5대5로 갈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인 의견이라고 저기 좀 토를 달았으면 좋겠고요. 네. 제안 사유 4가지 중에 3가지는 해임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 다만 두 번째 공영방송 수장으로서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에는 나는 동의한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 이기령 이사장이 캐스팅 보트를 주게 됐고 실제 투표를 할 것인지 양측이 갈등을 벌이다가 처리가 연기된 것입니다. 그동안 기간을 두고 우리가 노사 양측을 중재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자. 이사회마저 완전히 표결을 강행해버리고 끝나버리면은 나중에 이 사태를 해결할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이사장은 얘기를 했고. 이사회가 다시 열려도 구도의 변화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입니다. 5대5로 나뉜 이사들의 생각이 강하게 맞붙은 가운데 결정권을 쥔 사람은 이기령 이사장. 그는 2007년 선거에서 한나라당 경북도지사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보수정치색이 짙은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기라연 물러나라! 이사회를 통한 사장 해임이 힘들어지자 KBS 양대 노조는 즉각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KBS 노조가 둘로 갈라진 뒤 처음으로 두 노조가 길환영 퇴진을 목표로 손을 잡은 것입니다.
기자와 PD, 경영인, 엔지니어, 아나운서, 촬영감독 등 모든 KBS 구성원이 함께하는 무기한 총파업입니다. 기자들의 제작겁으로 보도 기능이 거의 마비된 가운데 양대 노조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KBS의 방송 파행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뉴스 앵커에 이어 아나운서들까지 파업에 나서면서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급하게 바뀌거나 일부 비정상적인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관련 취재 보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월드컵 방송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특히 KBS 지역국 뉴스가 완전 마비되면서 지역 유권자들은 6.4 지방선거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접하기 힘들게 됐다고 호소합니다. 일단 KBS를 내가 들어보거든요. 잠깐 하고 마는 것 같더라고. KBS를 시청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보력이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겠죠. 선거철에서 선거 방송이 좀 많이 나오고 해야지 좀 국민들이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KBS는 별로 없고 그러니까 딴 방송으로 자주 돌려서 이렇게 보는 경향이 많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KBS 이사회는 기란영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재표결할 날짜를 지방선거 이후인 6월 5일로 잡았습니다. 기란영 사장의 방송 정상화 능력이 이미 상실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사회가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KBS가 지방선거를 아예 포기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직접 KBS 보도국장에게 안 되니까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메시지 보냈습니다. 청와대에서 저 홍보수석이 얘기했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 사태가 위중하니까 수색에 좀 전념할 수 있도록 그쪽을 좀 지원해주고 사기를 올려달라는 그런 취지의 뜻으로 요청을 했다는 것을 네, 청와대 보도 있습니다. 통제 사실을 총리께서 이 자리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청와대의 청탁을 받고 뉴스에 개입해 방송 독립성을 훼손한 기란영 사장에 이어 KBS 이사회마저 정치적 눈치 보기로 방송 파행을 방기하면서 공영방송 KBS가 끝모를 추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홍여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에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대통령의 눈물이 마르기도 전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출석시키지 않으려고 야당과 밀고 당기기를 계속했고 결국 유족들은 3일이나 국회에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사고에 직접적인 책임을 져야 할 해경과 해양수산부는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들이 제정신인지 이럴 거면 대통령이 눈물까지 흘리며 진상조사를 약속한 이유는 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국정조사에서 청와대는 핵심입니다. 비록 김장수 전 안보실장이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했지만 그동안 정부 부처를 일일이 통제해온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실장의 스타일로 볼 때 정부가 움직이지 않은 데는 청와대에 실패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과 김기춘 실장의 실패가 드러나는 것을 피하려 하기보다 스스로 약속한 대로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도록 국회에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